기상청은 일단 그 규모 4.5 이번 지진이 역단층 지진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했어요.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이두 가지가 과학적으로 주는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이 역단층이냐 정단층이냐 그다음에 주양 이동 단층이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. 역단층은 네. 단층면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단층을 역단층이라 하고 정단층은 그 반대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주로 해역에서 지진의 해일을 유발하는 이 운동들은 이 역단층과 주로 관련이 돼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쪼개게 되고 상반이 해저면을 갑자기 들어 올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순간 출렁여서 네. 퍼져나가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역단층 지진이 얕은 깊이에서 발생을 하면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네. 지진 해일을 유발할 공산이 매우 커지거든요. 그런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깊었죠, 좀. 역단층이긴 하지만 네. 굉장히 깊은 지진이어서 해저면까지 단층면이 발달할 수 없고 뭐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유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원의 깊이가 31km였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.